자, 보자. 자, 지금 여기 A에 대한 거는 지금 1번째가 빈칸 A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보기에 주어진 표현을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완성하시오라고 조건 잘 읽어야 되지, 그치? 그 다음, 필요시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변형하고 부사적 문장 맨 뒤에 위치시킬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니?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겠네. 사실 이 부분에 들어갈 한글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뭐야? 당신의 질문은 이미 대답이 됐다. 그러니까 이 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신의 질문은 이미 대답이 되었다. 뭐 했을 때 젊은이가 나타났을 때 이거였거든. 사실 이것을 하는 거였거든. 당신의 대답은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끝났다. 젊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거였거든 원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단어를 한번 보죠. Already answer 이미 대답이 됐다라는 거고, appear 나타나다는 거고, he, be 비동사 쓰라는 얘기고, the young man 젊은이가 when 부사적 뒤로 위치시키라는 거고, your questions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만들어보죠. 자, 당신의 질문이니까 뭐겠어? your question 이렇게 되겠지. 그럼 your question, 당신의 질문은 이렇게 되는 거야. 당신의 질문들은 이미 대답이 되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대답이 한 거야? 대답되어진 거야? 대답되어진 거니까 무슨 패스라는 얘기야? 쓰라는 거야. 즉, 얘 공문분석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당신의 질문은 대답이 되었다. 이미 부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젊은이가 나타났을 때 나타났다. 이거일 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접속사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같이. 그럼 이 순서대로 영작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 자, 당신의 대답은 비동사 먼저 들어가야겠지. 그지? 자, 워 이미 대답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암문장이 완성이 된 거지. 자, 이제 부사절을 뭐 하래? 부사절 문장 맨 뒤에 위치시킬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부사절 뒤로 위치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맨 뒤로 위치시키라는 얘기지. 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맨 뭐 했을 때 더 영맨 젊은이가 나타났을 때 어필 이렇게 되는 거지. 과거 역시 이리 붙여서 말하는 거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이래서 좀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 반응해보지. 이래서 좀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 반응해보지. 한번 보자. 자, 1번 보시면 더맨 남자, 그 남자는 우드에 킬드 이유야. 당신을 죽였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야. 자, 이 암문장 봐봐. Had you not dug야. 그럼 얘 원래 문장이 뭐였냐고. 이거였거든. If you had not dug. 이거였거든. 여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얘 원래 무슨 법인데, 가정법인데 if 생략해서 이거 주어라는 동사 순서 바꾼 거거든. 도치거든. 무슨 말인지 얘가?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는 거야. 여기가 가정법이고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뒤에도 어떤 형태를 써야 돼? 과거 완료의 형태를 써야겠지. 맞지? 과거 완료의 형태 어때? 주어 조동사의 과거 have PP의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던 거지. 1번은 뒤에 보세요. 다음엔 주어 조동사의 과거 have PP 맞네. 1번은 건들 필요 없겠다. 이렇게 여기까지였지.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요. 이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 Helping me dig the beds was your most important task라고 했어. 지금 여기가 누구야? 주어자라는 거야. 그리고 주어,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가 오형식이 쓰였다라는 얘기지. 내가 탔다면. 목판을 내가 파는 것을 도왔다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가 그러면 얘는 오형식이니까 이때 헬프는 무슨 동사? 준사 동사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뭐 들어갔어? 원형 들어가 있지? 헬프는 동사, 원형, 투부정사 다 들어가니까 이것도 괜찮고. 여기까지 갔어? 그리고 주어 자리에 동사, 동명사 형태로 바꾼 거 괜찮아. 아, 이 문장도 괜찮네. 이렇게 보는 거고. 3번 Having made peace with you야. 자, 그럼 봐봐. 일단은 without이 품사가 뭐니까 전치사라는 거지. 전치사니까 뒤에 뭐 붙어야 되고. 그렇지. ing 붙여야 되는 거지. 그 다음은 여기도 과거 완료의 형태니까 여기도 뭘 쓴 거야? 완료 부정사의 형태를 쓴 거지. 누가 선배들 왜 저러냐 하자. 그죠? 망나니 쓰기도 좋아. 자, 어쨌든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과거 완료, 과거 완료로 맞추는 거지. 완료, 동명사의 완료로 쓴 거고, 그지? 뭐 얘도 잘못된 거 없고 이렇게 보자는 거. 자, 4번 보세요. Don't know what the future have in store. 자, 뭐가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원래는 이런 그림이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있고요. 첫 문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 그 다음 두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가겠지. 자, 얘랑 얘랑 따로 있는 문장이다. 여기까지 갔어? 얘는 형성문이고 얘는 의문문이야. 근데 얘는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 하다오? 합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합쳐지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 의문사가 들어가요. 그 다음 이때 의문사가 이제 이 앞에 놈과 이 뒤에 놈을 연결해주는 누구 역할까지도 해버리는 거야? 접속사의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의문사는 뭘로 보는 거야? 이제부터? 접속사로 바라보는 거야. 여기까지 읽었어? 그럼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춘 얘기를 무슨 의문문이라고 불러?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위와 아래쪽의 차이점은 뭐니? 위와 아래의 차이점은 뭐야? 여기는 뭐가 있지만 두가 있지만 여기는 두가 있어 없어? 즉, 얘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의문문에서 썼던 조동사 2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사라지겠지, 2가. 무슨 말인지 가서 자, 이제 이 문장 봐봐. 우리는 몰라. 무엇을, wha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무슨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이니까. 의, 주, 동작이야. 그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더 필요 없어지지. 맞지? 간접 의문문으로 됐으니까 의문사 있으니까 얘는 의문문이 아니니까 더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얘는 더 이상 의문문이 아니니까 더즈가 필요 없어. 자, 대신에 얘는 더즈가 있어서 원형이었던 거지. 그럼 얘는 더즈가 없으니까 해주고 해야지. 이해가? 그럼 정답이 뭐가 돼? What the future has in store for us? 이렇게 됩니다. 간접 의문문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목적 역할이라는 거지. 지금 말 되게 잘한 게 간접 본문은 전체가 목적 역할이라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 이제 갔어? 자, 그 다음. 얘 지금 배열하래. 얘 지금 배열하래. 얘 지금 배열하래. 자, 그러면서 봐봐. 얘 지금 배열하래. 여기 배열하지, 여기. 이거 배열했지. 뒤에 구조를 봐봐. 그럼 여기가 뭐야? 주어, 동사 나왔는데, 주동사 봐봐, 행복 PP 형태니까. 앞에 거 배열된 거 보니까, if 나와, if 나와 있지. 아, 그럼 이거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를 쓰라는 얘기네. 그럼 가정법 완료 형태에서 if 절은 뭘, 어떻게 나타내? if, 주어, add, PP. 이 순으로 나타내지? 여기까지 같이. 자, 그 다음 뒷문장 보니까 남자는 죽었을 거야. 뭐 하는 것 없이 당신과 화해하는 것 없이 죽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앞 문장은 뭐야? His life to the doctor save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만약 당신이 의사가 구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여기는 뭐야? 만약 당신이 의사가 구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갔어?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럼 일단 여기 뭐야? if를 먼저 써야겠지. 가정법이니까 if 만약에, 그지? 자, 당신이 구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구하도록 하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 지금 봐봐. 핸드가 몇 개야? 두 개지. 핸드 하나는 여기밖에 없어. 그치? 아, 주어부터 써야겠네. 당신이 핸드 하나는 여기 올 수밖에 없어. 맞아? 맞지? 그럼 핸드 하나 지워봐. 그리고 뭐 지워봐? 이유 지워봐.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 나와? 핸드가 나지. 그러면 의사가 구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그럼 의사로 하여금 구하도록 시킨 걸 얘기하는 거지. 의사야, 구해봐. 시키도록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럼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는 뭐야? 사역동사지.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는 사역동사지. 그러면 사역동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 make, have, 애쉬지. 여기까지 했니? 자, 그럼 봐봐. 여기 봐. make 있어? 여기 배열되는 거 어디야? 여기지? 여기에 make 있어? 없지. red 있어? 없지. 뭐 있어? head 있지. 아, 이거 사용동사 쓰는 거.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head plus pp에 사용동사 쓰라는 거니까 헤드 헤드 쓰라는 얘기네.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어? 네. 그 다음 안았다면이네. 그러면 다시부터 해야겠네. 아, 그럼 동사 형태는 헤드나 헤드가 되겠네. 여기까지 갔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의사가 목적어 구하도록 목적어 구원해.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써보자. if you 여기까지 정리됐지? 그럼 이제 쓸 수 있지. if you had not had 맞지? 자, 누가 목적 의사가 구하도록 무엇을 그의 무슨 기술을 하게 돼?
그런 문장 완성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3번 문장은 뭐 물어보는 거야? 가정법? 과거 문장 물어보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갔지? 자. 윗그립 미술신 시에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보기의 단어를 바르게 표현하시고 단 필요시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변형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표현을 반드시 사용할 것. 이렇게 나옵니다. 좀 조건이 그렇게 길지? 그지? 일단 예를 근문분석 해보자. 시를 근문분석 해보죠. 고려할 때 그러면 뭐뭇을 고려하면 이거네?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그냥 접속사로 놔두는 게 좋아. 맞지? 자, 현재가 주어 뭐야?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이다지? 뭐뭐이라는 것이니까? 이거 무슨 동사야? 비동사 쓰라는 거야. 그리고 뭐뭇이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목적을 하는 얘기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라는 얘기야? 목적어 저희가 하는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그 목적을 내 주어가 뭐라는 거야? 자, 현재가 뭐다? 유일한 시간이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그럼 봐봐. 현재가 그럼 어순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어순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접속사부터 나오는 거지. 고려할 때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무엇을 현재가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기까지 해갔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뭐 쓰라고 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쓰라고 얘기했었어. 조건에서 분명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수식어를 반드시 써서 나타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봐봐. 전하께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여기까지 갔어? 그럼 뒤에 뭐가 나와? 유일한 시간이다. 전하께서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쓰면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준다는 얘기.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된다는 얘기지. 이거 한글 문서 되니? 이거 정리되면 이제 이 순서대로 부탁하면 돼. 오케이? 자, 가보자. 저기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어떻게 하나요?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이거! 이미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해갔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 문제 풀어보면 모르겠네. 뭐뭇을 고려할 때, 아, 여기 보이네. Consider that 보이네. 제가 지난 시간에 정리해드렸죠. Given that, consider that, considering that 이런 거 적어뒀지. 그럼 뭐뭇을 고려해보면 무슨 뜻이었어? Considering that. 그럼 이거 뭐뭇을 고려하면 이란 뜻이야. 이게 뭐뭇을 고려할 때야. 자, 근데 현재가 유일한 시간이니까 현재 어디 있어? The present tense. 그지? 현재가 유일한 시간이네. 유일한 시간이네. 이온이 시간이니까 타임이라는 거지. 타임.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된다는 얘기지. 꾸며줘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꾸며줘야 될 거야. 비동사가 어디? 비동사가 됐어. 오! 나이스. 자, 현재가 어제 이렇게 되겠지. 그지? 현재가 플랫폼인데 동사 없이 쓸 뿐인데, 그치? 자, 이렇게 됐지? 맞지? 오케이? 자, 이제 전치사 어디 있어? 전치사 찾아야지. 전치사 어디 있어? over. over which. 됐지? 그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 이 얘기는
can control인데 can이 없잖아. 그러면 have control 써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 Which you had control. 이렇게 쓰면 뭐 영자 완성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갔어. 그럼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앞에 변형도 다 생겼고, 여기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셨죠? 좋습니다. 자.